안녕하세요.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입니다. 오늘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곡이 아니라 저희 솔로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10월 14일 발매되는 두 계절이라는 곡이고요. 지금 마침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잖아요. 환절기는 아무래도 일교차도 크고 아침과 저녁의 온도차도 심한데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여름 같다 느끼는 계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가을 같다, 겨울 같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 마음의 온도차, 감정의 온도차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곡이고요. 들어보시면 그 온도차가 어떤 것인지 또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사실 작년 여름쯤에 가을을 그리면서 만들었는데요. 마침 또 그때 브로콜리 너마저 활동을 재개하다 보니까 잠깐 접어뒀던 그런 곡이었습니다. 마침 또 저희도 브로콜리 너마저도 곡들을 발표하고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있다 보니까 일종의 환절 기간일까 생각이 들고 그 타이밍에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원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브로콜리 너마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솔로곡에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곡들 계속해서 솔로로도 들려드리고 또 들을 거리 볼 거리들 많이 만들어 낼 테니까요.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 윤덕원이었고요. 신곡 두 계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